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정치가 앙드레 말로.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동양어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광둥혁명과 상하이혁명을 도왔으며 베트남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앙드레 말로의 대표 소설 인간 조건은 작가의 체험을 토대로 인간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 다룬 소설이다. 앙드레 말로는 이 소설로 프랑스 콩쿠르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인간 조건은 1927년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군벌을 토벌하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이 하나의 통일전선을 형성한다. 하지만 협공으로 군벌을 몰아낸 뒤 장계석은 공산당을 배척하고 노동자 의용군들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그들이 굴복하지 않자 장계석은 무력을 사용하여 공산당을 탄압한다. 이것이 상해 4.12 쿠데타이고 인간 조건의 배경이 된다. 테러리스트 체는 무기 밀매업자 탕인다를 살해했다. 중국 공산당 노동자들이 무장 봉기를 하는데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동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사실 첸이 사람을 죽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독에 빠져든다.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작은 죽음기 가게에 동지들이 모였다. 고독한 테러리스트 첸. 북경대학 교수였던 프랑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기요. 러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혁명의 이념을 찾아 중국으로 온 카토프. 그들은 첸이 무기 밀매업자를 암살하고 가져온 무기 양도 명령서를 보며 군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 양쯔강의 거친 물결에 흔들리는 보트 한 대. 카토프와 그의 동지들은 산둥으로 습격하기 위해 보트에 올랐다. 군부 정권에 넘어갈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산둥에 실려진 무기를 무사히 빼내어 돌격 대원들에게 총과 수류탄을 나누며 혁명의 그날을 준비한다. 드디어 공산당과 국민당이 합작한 혁명 세력은 군부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폭동에 돌입한다. 그리고 혁명 세력은 군부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장계석은 상해로부터 군부 정권을 몰아내자 지금까지 합작했던 공산당의 행동 대원들을 압박하면서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공산당 본부에서도 당원들에게 무기 반납을 종용하고 국민당의 압박도 거세진다. 결국 첸은 장계석을 암살하기로 결심을 한다. 장계석이 탄 자동차를 기다렸다가 폭탄을 터뜨릴 계획이었다. 그는 가슴에 총과 폭탄을 품고 장계석을 기다렸다. 드디어 장계석이 탄 자동차가 보이고 그는 황홀과 환희를 느끼며 달려나가 눈을 감고 차로 뛰어들었다. 몇 초 후 첸은 정신을 차렸다. 살이 뜯겨나가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온몸에는 고통밖에 느껴지지 않았지만 첸은 필사적으로 주머니에 넣어둔 권총을 찾아 총구를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겼다. 첸의 희생에도 장계석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다. 장계석이 다른 자동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토프와 기호 역시 체포된다. 수백 명의 공산당 당원들이 붙잡혀온 체육관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 그곳은 부상당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악취로 가득한 곳이었다. 카토프와 기호는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기호는 깊은 불안과 고뇌 끝에 청산가를 삼키고 죽음을 택한다. 숨이 끊어진 기호는 카토프에게 기대어 누워있었다. 카토프는 고독 속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버림받은 속에서 마음의 휴식을 발견한다. 내가 선망하고 나를 매혹시킨 것은 탐험가의 발견이 아니라 그 고통이었다. 그는 생애 최악의 순간에 발견한 휴식 끝에 어디선가 읽은 이 문구를 떠올렸다. 카토프 역시 미리 준비해온 청산가래가 있었다. 만약 이대로 청산가래를 먹고 죽지 않는다면 그는 기관차의 화통 속에서 산채로 태워져 죽음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청산가래를 동료에게 넘겼다. 카토프는
잔혹하게 불에 타 죽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을 동료에게 양보한다. 기요가 죽은 다음 아버지 지조르는 기요의 아내 메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을 만들려면 아홉 달이 필요하지만 죽이는 데는 단 하루로 좋게. 우린 그걸 뼈저리게 깨달은 셈이지. 그러나 메이, 한 인간을 완성하는 데는 아홉 달이 아니라 6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 그런데 그 인간이 다 만들어졌을 때 이미 유년기도 청년기도 다 지난 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이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이유, 모습 되게 많이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으로 살잖아요. 우리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 속에서.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들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믿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던지고 목숨까지 던집니다. 비록 실패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결단력, 의지, 가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들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좀 더 능동적이고 뭔가를 진취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원하신다면 이 책이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소설 인간 조건은 숙명적 고독이라는 인간의 조건 속에서 이를 각자의 방식으로 극복하려 애쓰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조건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독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작가 앙드레 말로는 이러한 고독의 그늘 속에 가린 인물들을 통해 허무주의적 고독감의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다.